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하수들이지만 이들은 특별히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주로 모시고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식물들도 모두 십자가를 거꾸로 한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입니다. 예. 루시퍼가 한 말이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무뼈 위에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건데 정말 한번 한판 붙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도 마지막 결전장을 아마 겟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하여 아마겟돈이 최후의 결전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장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탄 숭배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의 결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꽤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예. 사탄교를 숭배하는 청년과 만나서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기성 세대들과 제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큰 반발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고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많은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하수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천사는 한 명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 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고 각 재앙마다 일곱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 천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 그들의 하수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까요? 알든지 모르든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괴형 사탄의 졸개들인 이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는데 골몰하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드디어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탄의 하수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 자기들이 늘 그렇게 생각해왔듯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데는 뭔가 계산이 있고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호의나 이런 것조차도 경계를 합니다. 악한 이들로 가득한 경쟁 사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편을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옳은 사람들을 다 교합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에 어, 에너지를 어, 쏟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또 통하는 거야. 네. 악한 세상이므로 악인들의 방법이 잘 통해서라고 생각.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그음 제대로 된 성도들이 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번번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보면은 악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언제나 그 약점을 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일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착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준비된 악인이 준비 안된 착한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욕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어, 악인들이 쓰는 그 교묘한 방법을, 어, 어 우리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악인들의 승리를 보고 그들의 방법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악인들은 지금 아마게돈으로 모든 세력들을 촘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순결해야 된다. 최후의 승리는 정직과 성실과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불법과 편법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고개를 숙이는 어,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닮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쓰는 방법을 써서는,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혜가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세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근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승리는 누가 이룹니까? 세력이나 전략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일 언제든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네, 상황이나 상대방을 살피지 아니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행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꼬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요한계시록은 준비의 책입니다. 어떤 준비? 싸워서 이길 준비 아닙니다. 예, 싸워서 이길 준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순결한 신앙,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을 언제 어디서나 견지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 취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편법이나 불법,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준비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손잡은 법에도 있죠. 어떻게 준비하나 상대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것. 왕들의 길이 뚫린 광경에 이어서 흉측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귀신 영들이 예. 사탄 용이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졸개들. 그리고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 거짓을 퍼뜨리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가짜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 기적입니다. 진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무당들도 있고요. 예, 귀신을 내쫓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맹종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사탄인 용의 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각각 하나씩 나온 악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 개구리는 굉장히 깨끗한데 예,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개구리를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들은 맛있는 것으로 보죠. 네. 그래서 겨울 개구리는 씨가 말을 뜹니다.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다산과 번영과 부활의 신으로 어, 모십니다. 헥트라고 부르면서 예. 부, 우리들은 부활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부활신입니다. 겨울이면 다 죽었는데 봄이 되면 다 엄청나게 살아나거든요. 예.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피조물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추종하였을 때, 숭배하였을 때그 사람이, 그 사람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뭐좀 업적을 이뤘다 그러면 자기를 신격화 시키고 몸에, 목에 힘 잔뜩 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추종합니다. 근데 함께 몰락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로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자.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신명기 십3장 일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자는 죽이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부모나 식구가 한다 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그게 부모나 형제라고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가장, 네 부모가 이단 사설에 놀고 하고 너를 갖다가 한 죽여 버리라. 제일 먼저 죽이라.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만큼 이단 사설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궈내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요. 예, 가짜 사랑 말고.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상대방을 택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힘. 네. 사랑할 때만 내 안전보다는 상대방의 안전과 이익이 우선됩니다. 사랑할 때만. 네. 아무리 사랑한다, 어쩐다, 자쩐다 얘기해도 그것 저봄문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앞섭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여간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상대방을 택하게 하는 유일한 님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있죠. 못 불러도, 예. 노래에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은 노래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한테 자기 자신을 줘 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 그냥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하면 취미로 한다면은 그거는 노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전공과 취미가 그런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예. 자기의 목숨, 자기의 처지 그 어떤 것보다도 노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앞섬으로 어떤 유혹과 미망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첩신앙입니다. 예, 실제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목숨 내가 비록 명예를 다 잃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사랑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최대 약점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거 왜요? 무별류의 자기 자리를 높여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탐하고 위협하는 존재 그거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자멸해 버립니다. 개구리 세영이 능력과 기사를 펼칩니다. 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언제나 남들을 압도하기 위한 힘을 열망하는 세상 왕들이 개구리 형에게 하나같이 넘어갑니다. 개구리 형들이 시키는 대로 아마겟 돈으로 모여듭니다. 마치 허황된 높은 수익에 미혹되어서 다단계 판매장으로 몰려드는 군상과 똑같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등장합니다. 꾸역꾸역 모여드는 세상의 군왕들과 그의 그 그들의 군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각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격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 천사의 공격 목표가 뭐예요? 공중에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이 목표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과 과거의 성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모든 일들은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 그러면 불순종이 되어 버립니다. 당시 사탄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두 다 자기 이득, 자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사탄의 사령탑 중앙에 쏟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쏟아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었다에 해당되는 계곤에는 성취하다 완성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북한에서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야만 남한에서도 긴장하며 군사력을 증대시킵니다. 핵무장을 하자 최대 강대국 미국에서도 긴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그들이 아마게돈으로 모이고 세력을 결접하시는 것을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힘들여 모으지 않아도 제발로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어, 이것으로 마지막 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탄 숭배자들은 누가 더 긴지 하나님과 겨루어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있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 우리들은 세력만 많아지면 그 많은 세력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예? 예. 큰일 났다고 그러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마겟 돈으로 몰려든 어그 사람들. 그러면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 하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구경 갈거 아니에요. 그죠? 안웃는구나 네. 아마겟돈은 어아마돈의 정확한 음역은 하르 무기도입니다. 하르무기또가 어떻게 아마게또니 됐는지 뭐냐 그러면 하여간 하르무기또를 빨리하면 아마게또니 된답니다 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산 아마게또는 무기또산을 지칭합니다 무기또산 여기가 어디에인제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상식으로 그래서 엉뚱한 얘기 들으면은 신목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얼른 그 듣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무기또는 갈멜산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들을 쳐부셨던 그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남쪽으로 광활한 이스라엘 이스르엘 평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 요충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갈멜산에 꼭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거든요. 여부스족이 세운 산성 요새예요. 그 예루살렘까지 거의 2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평야로 꽉아랗게쫙 펼쳐져 있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까지 보입니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광활한 지역.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끝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이 마주하는 곳으로 이 무기토를 차지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무기토를 차지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혹자는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세상의 무별들을 정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오류했던 집회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이 바로 어, 아마겟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놀람> 갈멜산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가마게또는, 아마게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과 같고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땅으로 갔다고 할때그 노또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고 노 땅은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살수 없고 예. 그럽니다. 그것처럼 무기 또는 군대를 소집한다는 히브리어 가사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탄은 <laughs>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장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겟돈이나 에덴동산을 찾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벌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성실과 근면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예. 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아마겟돈 노땅뭐이 모두 다 거기에 담긴 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하는 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자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읍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요즘 잘 보시면 지진의 강도가 점점, 점점 세워집니다. 예, 숫자가. 그전에는 5점 몇, 6점 몇, 7점 몇, 이제 곧 8점 몇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도 더큰 지진. 그렇게 무너진 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의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위용을 자랑하는 산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구에 내려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손길을 더하셨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잔에마저도 3.4kg의 우박으로 다 콩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바깥에 세우는 어, 자동차들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네. 3 4 k m 짜리. 그런데 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죠. 오히려 그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비방은 더욱 더욱 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사탄과 그 하수들에 대한 심판 곧 사탄의 최후를 그림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17, 1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 읽어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시시한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게 했고 일곱 나팔 재앙은 종말의 선언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듯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실제적인 설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력을 모으거나 뭐 이렇게 안 도는 머리를 짜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이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이 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쪽 먹방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죠? 그 대박 나는 집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네 이득을 우선시하는 하면서 대박 나는 집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짜로 상대방을 위하고 그럴 때는 대박이 난다는 거.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 잘안 되더라도 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마침내는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눈한번 깜빡이시면 그 집요한 사톤의 계기와 공격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동시에 이런 일들이 도둑처럼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순결한 신앙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고 베풀다가 마침내 하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